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7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8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7월 12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임신월 신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신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은 일간 신금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간 여덟 번째 글자 신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월령 신월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금과 월령에 대한 어떤 상관관계를 보고 나서 사주의 용신, 나중에 또 사주의 격국, 그다음에 사주의 생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한 것은 양금인 경금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나누었을 때 음에 해당이 되는 글자, 그다음에 오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을 했을 때 금이라고 하는 오행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에 해당이 되면서 어저께 공부한 경금 완철금이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오늘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주옥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뭐 반지 같은 것도 괜찮고요. 목걸이 내지는 뭐 귀걸이 또 겁나게 요즘 비싼 뭐가 있어요. 그래서 도자기 같은 것들도 다 신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것도 신금에 해당이 된다. 유리 잘 깨지죠. 유리 같은 경우도 뭐 강화 유리가 있고, 그렇지 않고 약간 연한 유리 같은 거 있죠. 우리 제가 어렸을 때 현미경 같은 걸로 보게 되면 현미경의 유리 같은 거에다가 약간 세포 같은 거 넣고 또 덮는 커버 유리를 넣고 이렇게 보죠. 그런 것들 또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금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경금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차피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정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주옥으로만 보는 것도 있고 약간 문제가 될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는 달리 그죠? 주옥 보석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거고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강하고 좀 우직하면서 굉장히 좀 튼튼하다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신금 같은 경우는 약간 부드럽고 온기도 있고 약간 유연한 그런 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경금과 신금의 큰 차이가 뭐냐면 경금은 불로서 단련을 아직 마치지 않은 그냥 자연 상태의 그냥 투박한 금이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화로서 단련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물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돈 같은 경우는 원래 광산 같은 데서 캐가지고 그거를 정제해가지고 순수한 금과 순수한 은을 얻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떤 금빵 같은 데서 불로 살짝 녹여서 반지도 만들고 어떻게 돼요? 귀걸이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불로서 단련을 맞춰서 어떤 그런 기물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화를 봐가지고 신금을 녹이거나 신금을 단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경금과 큰 차이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화를 얻어가지고 기물을 만드는 것이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면 수, 즉 임수라고 하는 수를 봐가지고 신금 잘 만들어진 기물 보석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 잘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놓게 되면 신금이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 가지고 싶을 정도의 아름다운 그런 귀금속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물론 사시사철 다 임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나 신월이라든가 유월 같은 경우는 일간 신금이 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간 신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지라든가 보석 같은 거 여러분들 뭐 다이아 같은 거 좋아하죠. 신금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가 뭐 1캐럿짜리, 2캐럿짜리 이러한 다이아라고 하면 신금 일간이 신월이라든가 유월 같은 데 태어나서 신금일간이 왕하다. 이건 뭐야? 다이아 캐럿 수가 어떻게 돼요? 물방울 다이아가 예를 들어서 10캐럿, 20캐럿, 30캐럿짜리 완전히 좀그 굵직굵직한 그러한 다이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 같은 데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할 때는 자신의 월급의 한10% 되는 그걸 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시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자가 그것을
딱 보고 마음에 들어서 반지를 받으면 뭐 결혼하는 것이고,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너랑 같이 밥 먹고 못 살겠다라고 하면 그냥 거절하는 것이죠. 약간 조금 냉정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현실적이기도 하죠. 그냥 대략 제가 들은 얘기인데 대략 월급의 10%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반지를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버는 사람이야 다이아 캐러스가 좀 커지겠고, 그렇지 않고 못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풀반지 이렇게 끼고 이제 결혼해야 되겠죠. 참 씁쓸한 인생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되면 화려한 인생일 수도 있겠는데, 뭐 사람 사는 것꼭 재물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만 너무 연연하게 되면 진짜 씁쓸한 인생이 될 것이고요. 그거 아니고 꼭 재물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거 한번 좀 사람답게 재미지게 한번 뭐 한번 우리 옛날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에서 광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한번 태어난 운명 재미지게 한번 걸판지게 한번 놀다가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이라고 하면 꼭 그래도 뭐 나쁜 인생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주옥 보석 반지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화로서 다시 재련할 필요가 없겠고 임수로서 잘 어떻게 돼요? 도쇠주옥한다. 그래서 도쇠주옥한다라고 하고요. 세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신금에 대한 가장 단편적인 신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원령 신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원령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는 가을인데 어떻게 초가을에 해당이 되겠죠? 초가을. 가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뜨겁지 않으니까 사람도 정신이 좀 명랑해지고 맑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하늘도 높고 하늘도 푸릇푸릇하니 가장 살기 좋은 계절이 가을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가을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도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계절이 또 가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신월이라고 하는 것 초가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에 해당이 된다. 금왕절. 그래서 신월, 6월이 금이 가장 왕할 때에 해당이 되고요. 큰 틀에 놓고 봤을 때는 신유술월 자체가 금이 가장 왕할 때에 해당이 되겠죠. 금이 가장 왕할 때는 물론 6월이 가장 왕할 때에 해당이 되고요. 신월도 6월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왕한 계절입니다. 신유월이 가장 왕하다라고 놓고 본다고 하면 술월은 어떻게 돼요? 가장 왕할 때가 지났기 때문에 술월은 그 정도까지는 왕하지 않고, 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해지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니까 약간 신유월에 금이 왕한 거하고 술월에 금이 왕한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 됐건, 자, 경금이 됐건, 신금이 됐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저께 경금 같은 경우는 경금 일간이 왕하면 불로소 단련을 해서, 즉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소 단련을 하지 않은 금이기 때문에 화를 봐서, 즉 화 중에서도 정화를 봐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 그런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경금하고 다르다 그랬죠. 완철금이 아닌 신금은 주옥이기 때문에 불로소 다스리기보다는 신월에 태어나서 금이 신금이 왕하다고 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불이라기보다는 수가 있어서 이 신금을 도쇠주옥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다 이제 수가 있게 되면 목도 좀 있으면 좋겠고요. 뭐 화도 좀 있으면 좋은데, 여기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은 토, 무토라든가 기토라든가 여러 가지 토가 있게 되면 뭐예요? 신금도 오염시키거나 매몰시킬 수가 있겠고요. 용신으로 쓸 임수라고 하는 것도 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토를 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단 토를 써야 될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부득이하게 신금 일간이 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나오니까 잘 보셨다가 메모를 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지장을 한번 살펴보죠.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을 보면 되겠고,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지장간 안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걸록은 아니지만 일간이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금 자체가 수를 봐서 임수를 봐서 신금을 도세주국 하면 신금이 반짝반짝 빛이 날 수가 있는데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 그런 것 같은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중에 있는 무토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임수와 경금을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 임수로서 도세주옥 세진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궁 안에는 자체적으로 임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신금 안에 있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가 장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금이 신월이 태어났을 때타 간지의 임수가 없다 하더라도 원령에 있는 임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신금을 어떻게 돼요? 도세주옥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도 왕하고 상관도 왕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신금 입장에서는 타 원령에서 태어난 것보다는 신월에 태어난 것 굉장히 좀 나쁘지 않다. 용신도 원령에 있겠고요. 일간 자체도 원령에 통근할 수 있으니까 일간도 뿌리가 있게 되니까 이것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일간도 왕하고 상관도 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신도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격국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예요? 걸록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기가 중기가 투출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상관격은 될 수가 있겠지만 무토가 투출했다고 해서 이거를 정인격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겠고 무토라든가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목으로서 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는데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금이 제가 지금까지 작년 해월부터 지금까지 신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무토가 투출하면 안 좋다, 기토가 투출해도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00%안 좋은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신금도 토를 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이 오늘 있다라고 또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보게 되면 신금이 신월에 태어난 것이고요. 격은 뭐 이거를 갖다가 겁재격으로 놓고 보지 마시고 그냥 격으로 볼 것이 없다. 그냥 그러면은 일간 자체가 원령에 통근했기 때문에 그냥 걸록격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월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신금이 신중에 있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금이 상관이 임수를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 격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상관격은 아니에요.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일간도 왕하고 상관도 왕하기 때문에 모왕자상으로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왕자상 이거는 뭐예요? 어머니도 왕하고 자식도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서 어머니는 신금 입장에서 인성이 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한 것이고요. 내가 여기서는 인성인 모가 되는 것이고 상관은 신금이 생하는 금생수하는 상관이기 때문에 얘가 자식이죠. 그래서 신금이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요. 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왕자세 할때 인성이 왕해도 모왕자상, 일간이 왕해도 인성이 왕하고 내가 왕해도 모왕자상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왕하고 식상도 왕한 것을 모왕자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연간을 보게 되면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해가 있게 되는데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원령의 뿌리를 두고 투출했는데 이 임수가 다시 연지에 있는 해수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자, 임수 신금을 보게 되면 이거는 장생처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임수가 해를 보게 되면 이거는 걸록, 녹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임수가 굉장히 왕해집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왕자상으로도 볼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거는 상관이 더 왕해지는 쪽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신사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일진이 신사가 되게 되는데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화에 해당이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인 신금하고 일지인 사화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신합해서 뭐가 되죠? 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 이 사화라고 하는 건 물론 화 자체가 100%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중에 있는 경금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지지로 이거는 수국을 형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국. 그러면
이거는 모왕 자상이 아니라 오히려 신금이 약해지면서 수가 왕해지니까 오히려 설기 과다라고 하는 국세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신금이 원령인 금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심각한 설기태가 설기과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이렇게 수국이 형성되고 임수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이 매우 왕하다. 즉 임수 자체가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용신이 과다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신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은 것은 재하거나 그죠? 아니면 많은 것을 기운을 빼야 되겠죠. 그죠? 내가 필요한 것은 10개가 필요한데 이것이 20개, 30, 30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을 나한테 필요한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신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것은 기본적인 틀에 해당이 됐는데 이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걸 파란색으로 색깔 할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하게 되면 너무 많게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신금 자체를 생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것을 임수를 탁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기토 탁 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없는 것이 낫지, 있으면 기토를 탁하게 만들고 신금을 약간 오염시키는 그러한 오히려 단점이 있는 그러한 육친이 되겠죠. 인성 편인이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일간도 세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수가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토로서 임수를 재방하거나 아니면 목으로서 임수를 어떻게 돼요? 설기순세해야 한다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토로서 임수를 재하거나 아니면 목으로서 임수의 기운을 설해서 오히려 화를 생해주게 되면 조우도 할수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생시에 따라서 달리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토로서 재해야 된다 아니면 목으로서 설해야 된다라고 해서 답을 명확하게 내리기는 힘들고요.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향배를 달리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다시 자수를 보게 되죠.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사신합해서 수가 되고요. 연지에서 해수, 시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지시로 뭐예요? 수국, 완전한 수국을 형성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와 같으면 오히려 일간 자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해지게 되겠고요. 오히려 상관 임수가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사주 구세가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금수 진 상관 격으로 진 상관 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방법이죠. 토로서 왕한 임수를 제하거나 아니면 금이 있어서 금을 다시 방신 내지는 도와주면 되게 되는데 무자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지지로 수국을 형성하고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에 투출한 무토로서 얘를 재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토로서는 임수를 재방할 수 있지만 기토는 어떻게 돼요? 사수동류가 되기 때문에 이때 기토는 용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지지로 수국을 형성했기 때문에 무토의 기운이 매우 약하고요. 화토는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이때는 병지, 즉 약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 무토 하나만 가지고 물론 사의 뿌리를 두고는 있지만은 사신이 합하게 되면 무토의 뿌리가 매우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용신인 임수가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니까 이 무토로서 재방을 해서 임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약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화로서 무토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주 자체가 변격이라고 하죠. 변격. 원래는 정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이거는 변격인데, 원래 정격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이 신화를 태어났을 때 임수로서 용신을 쓰고 뭐 화가 있다라고 하면 조우해 주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 기본적인 정격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용신이 너무 많아져서 격이 변해서 오히려 무토를 용신을 쓰고 화를 시신으로 쓰는 그런 격으로 격이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토는 임수를 제방할 공력이 없겠고요. 무토로서 제방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생시가 예를 들어서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자수는 없고요. 사신압수에서 수가 왕해지는 정도는 나쁘지 않, 그, 뭐, 이렇게 좀 수가 좀 많다라고 하는데, 이 무토가 어떻게 됩니까? 술의 뿌리를 두고 왔기 때문에 능이 임수를 약간 뭐예요? 제어할 수는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자시에 비해서는 무술시는 좀 토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자칫 신금이 약간 매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수가 일간 신금을 과설시키는 것을 무토가 막아주는 정도의 용도는 있다. 단, 이것이 좋아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지만은 약간의 신금 매금될 수 있는 약간 위험 부담을 갖고 쓰는 것이다라고 좀 쓰기는 쓰되 좀 마음이 좀 불안하다죠. 그렇죠?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축토에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어떻게 됩니까? 제방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연간의 기토, 시간의 기토, 임수를 탁하게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 신금 자체를 약간 생조해주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점은 토를 탁하게 하고요. 하나의 장점은 신금을 생해주는데, 약간의 신금을 오염, 약간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경인시가 되게 되면 요거 여러분들 딱 봤을 때 가장 눈이 크게 띄는 것이 뭐냐면 인사신이라고 하는 사명이죠. 인사신 삼형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 이 사주 큰일 났다. 뭐 다치면 어쩔까? 뭐 어떻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사신 삼형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사신 앞에서 수가 왕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용도가 아니라 시지에 있는 인중에 있는 갑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례하고,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병화 가지고 조우하는 용도로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신중에 있는 임수만 투출한 것이 아니라 신중에 있는 경금도 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금도 세력이 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건 신에도 뿌리를 둘수 있지만은 사에도 뿌리를 두게 되니까 이거는 금도 왕해지게 되고요. 수도 왕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같이 너무 완전한 금수 진상 간격이 아니라 이거는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좀 금과 수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크게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단, 목으로서 좀 설기순례하는 그런 용도, 그 다음에 인중 병화로서 조우하는 용도, 이 정도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목이 투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구세는 조금 작아진다 하더라도 나쁜 생신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생신은 임진시가 되겠죠. 다른 때 4월, 5월, 미월 여타의 다른 때는 신금 일간이 시간의 임수를 보는 것은 되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제가 좋다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신월에 수가 왕해할 때 임수가 투출하고 해수에 뿌리를 두게 되면 이거는 수가 너무 왕해져서 일간 자체를 많이 과설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진토가 있어서 생금하는 그런 용도는 있다 하더라도 사주 자체가 많이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다. 한습. 그래서 여하튼 금 자체는 이 정도 뭐 월령 자체 신금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은, 이와 같은 경우도 좀 목이라도 갑목 같은 거라든가 또뭐화 같은 것이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 이런 이 정도로 해서 식신 아 상관생제 정도 하는 국사가 되었으면 굉장히 좀 좋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고요. 마지막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갑오시 정도 되게 되면 이때는 자 신월에
그 연지 해수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임수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해서 수가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사주 자체가 많이 한습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연지에 오화가 있기 때문에 오화로서 조우하게 되고요. 이 갑목 같은 경우는 왕수의 기운을 수생목해서 설기순쇄하는 그런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지로 뭐 목에 뿌리가 좀더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연지에 있는 해수는 어떻게 돼요? 갑목 여기에 뿌리를 충분히 둘수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원격돼 있어서 약하지만 그래도 수생목 목생화에서 그래도 기의 흐름은 막히지 않고 설기정영 설기순쇄할 수 있는 그러한 생시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